HCN 지역방송이잖아요. 네. 네. HCN, 근데 HCN 지역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노래 왜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네. 왜 뜬금없이 이 노래지 했는데 네. 그렇죠. 오렌지색 하면 떠오르는 그분이 네. 오늘 정말 귀한 분 아. 시간도 없으신데 정말 그 아이돌 BTS만큼 스케줄 빡 빡하시잖아요. 시간 쪼개서 오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충성. 네. 충성. 안전. 네. 와. 안전. 아, 안전 이라고 하세요. 안전. 어 안전. 안전. 자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뭐. 의상만 의상이라고 하긴 그러네요. 네, 이 유니폼만 봐도 아시겠죠. 네, 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만아라고 합니다. 오~ 네 아, 생겼다. 저기요? 네 어머니. 아 예 잠깐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 우용소방대 양재지대 대원 윤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예, 네. 저희 아파트가 그 서초 소방서 근처거든요. 혹시 지나가다 저 못 보셨나요? 김민진 씨 차가 되게 튀어요. 아, 선배님 차가 되게 튀어요. 파란색 네. 아, 보시면 김민진입니다. 소방 차는 빨간색, 제 차는 노란색.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아, 주의를 해야 돼. 피해다니시면 주의 깊게. 찾아봤습니다. 자, 서초 소방서 재난관리과에 계신 우리 소방용수라고 제가 이렇게 칭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당이 소방용수고요. 소방관이라고 하시면 소방관. 네. 네. 그 귀엽게 애기들이 얘기한 소방관 아찌. 이거 많이 보셨는데요. 네. 아,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소방용수라고 네. 왜 칭하는 거죠? 소방용수요? 네. 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소방용수, 소화전 같은 소방용수랑 소방출동로 확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롤이 다 있으시군요. 역할이. 네네. 다 역할이 있습니다. 다 또 맡아서 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너무 우아한, 네. 우아한 뭐랄까 미술관에 있는 큐레이터 같으신데 아, 감사합니다. 네, 서초 우용소방서 대원이세요. 네. 윤혜원님. 정확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서초 우용소방대 제가 처음에 서초 우용소방대 대원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네. 엄마 그럼 불 끌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불을 끌어가지는 않고 네. 화재시 119 재난센터에서 저희 대원들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네. 이런 문자가 왔을 때 저희 지대에서 불이 났으면 저희가 빨리 미리 가가지고 소방도로 확보를 해드리고 주역 주민들이 이제 불구경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해야 되는데 자꾸 앞으로 가지고 아~ 위험하니까 네네 그런 거 이제 도와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왜 불구경을 하게 될까요? 세상 제일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 싸움 구경. 네네. 네 그렇군요. 의용소방대는 소개를 네네. 해주셨고 네. 재난관리과도 좀 네. 궁금하거든요. 아, 재난관리. 네. 재난을 관리한다는 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재난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하신 미세먼지, 아, 화재, 네. 교통사고 같은 사회재난과 홍수, 뭐 가뭄 같은 자연재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재난관리과는 이 모든 재난을 대비해서 출동하고 훈련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뭐 재난, 뭐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폭염, 한파, 미세먼지까지도 재난에 그렇죠. 들어간다고요? 모든 재난. 네네. 재난경보 울리니까. 그렇죠. 어, 그런가요? 아니 이거 두루두루 다 챙기셔야 되네요.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는 2018년에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지정하였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요? 네네. 아, 오늘부터. 네네. 아~ 드디어. 오늘 맑은 날에, 파이널리. 그렇죠. 맑은 날에 하셨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니, 우리 유만아 저기 소방대원님께서는 네. 말씀하신 게 거의 소방청장님 느낌이세요. 어, 왜 이렇게 차분하게. 아니, 아니 어차피 나중에 되실 겁니다. 아, 그 차기. 그럼, 네, 차기 소방청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한 2년 전이었나요? 작년에 네. 제천에서 왜 그 사우나 건물에서 네. 화재청사 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그 화재가 좀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들이 진입을 못 해가지고 그때 정말 대참사로 이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네. 그러니까 앰뷸런스 이렇게 길 비켜주듯이 그런 소방차들도 그런 훈련들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까? 어떤 네. 훈련들이죠? 우리는
우리 소방서에서는 제410차 민방위 훈련을 연기해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네.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에는 이제 실제 출동 훈련과 네. 시민 동승 체험 그리고 홍보 캠페인 등이 있는데요.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해야겠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화재 네. 현장에 지금 또 가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불법 주정차가 아직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거 네. 다 스티커 붙이지 않나요? 그거 다 과태료 나올 텐데. 매번 그래요? 그렇게 붙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또 그러면은 이곳만큼은 주차할 때 신경 쓰고 피해야 된다 할 곳이 있다면요.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제천 화재 이후로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네. 뭐 이런 곳에 주차를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곳에는 뭐 당연히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 그리고 좁은 골목길 주차, 그리고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이 있는 곳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또한 2018년에는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요. 네네.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에는 그 주정차가 금지되어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 5m. 네. 네. 5m.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잠깐도 안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바닥에 일단 맞아. 표시 다 이렇게 써놨어요. 맞아요. 소방구역이라고 아파트 내도 그렇고 네네. 주거단지에도 보면 써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시고 웬만하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게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그럼요.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써 있으면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주차 를 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그러니까 확보가 그거는 사회적 거니까. 인프라가 좀 네. 갖춰줘야 되는데 아, 그것도 좀 뒷받침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잠깐 이 순간 갑자기 네. 네. 퀴즈를 다시 한번 질문. 두 분 나오셨으니까 두 분 오셨으니까 두 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우물적인 공공의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상자. 다시 한번 일단 소리 들려드릴게요. 예, 이거 먹는 거, 빨아먹는 거 힌트 더 드렸습니다. 종류가 3,000개가 넘어요. 제가 대충 세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신가요? 뭐 이제 뭐 비스무리한. 제가 노래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아, 있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응? 아, 알았다. 나도 알았네. 헤리우스. 헤리우스는 저고요. 자 이제 뒤로 네. 하시고요. 네. 뒤로 맞춰주세요. 많이 맞춰주세요. 아시겠으면 네 한글 영어 답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나왔어. 벌써 어떻게 맞추셨어? 네. 자 우리 윤혜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의용 소방대원 뭐 아이들은 뿌듯하죠. 엄마가 저 조끼만 입어도 굉장히 막 야 우리 엄마 의용 대원이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옛날에 의용단도 생각나고 네. 그런데. 네. 주부님이 솔직히 저 진시도로 저도 그러니까. 주부지만 지문이 닳도록 집안일을 하고 바깥 일도 하고 이러다 보면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엄마들의 네. 손길이 이제 멀어지면 아 이게 필요가 없으면서 아, 네.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한테 오는 주부들한테 오는 그런 갱년기라던가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오잖아요. 네, 네. 저도 네. 약간의 우울증이 있을 때 봉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아~ 봉사가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봉사가 내 시간을 가족이 아닌 타인한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던 중간에 네. 이제 의용소방대 이렇게 찾는다 모집 네. 보고 제가 이제 찾아가서 하게 된 건데 네. 저희가 뭐죠 활동하는 시간대 자체가 네. 아이들이 학교 간 후에 그 시간대고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의용소방대 설명을 할 때 너무 떨려갖고 빼먹은 게 많은데 네, 이제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네. 소방서 지원 업무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서초 소방서에 있는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업무 지원 저희가 나가서 이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걸 도와드리고 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5개소화전 지킴이라던가 네. 비상구 지킴이 네, 네. 그리고 취약계층들 주택화재 점검이라던가 예, 아니 아니면 예, 폭염하고 한파 시에 예. 안전이라던가 건강 같은 거 저희들이 가서 체크나 확인해드리는 일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소 길터주기 훈련도 참가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재래식 소화기 점검도 하고 있고 지역 네. 봉사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지만 네. 그냥 이렇게 나와서 하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주부라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누가 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고 아니면 아, 이 시간에 나한테 엄마들하고 커피 마실 거야 라고 하는 시간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누군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맞소. 내 네네. 시간을 나누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 오늘 뭐하고 왔어? 누구 만나서 커피 먹고 왔어? 라기보다는 엄마 서초의용소방대에서 오늘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아이들 이제 시립병원 중증아도 햇볕 쏘이기 봉사를 네네. 나가거든요. 엄마 시립병원 갔다 왔어? 그럼 엄마, 그럼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언니들하고 이제 대원들하고 많이 해요. 아이들을 보면 되게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라는 마음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저희 집 아이들이 좀 더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태워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주부라서 저희들 어디서 필요하겠어. 근데 여기에서 저희 서초의용소방대에서는 누구나 원하신다면 가입하실 수 있고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체인 것 같아요. 삶의 진리를 깨닫는. 네, 서초소방서 홍보도 담당하고 계세요. 누가 이분을 떨리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엄청 잘하시는데. 거의 지금 장시간에 연설 앞에. 그러니까.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말로 세상에 얼마나 소방대 분들이 일이 많았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는데도 맞아요. 그 건물 내에서 하실 일만 더 어마어마한 것 같고 그러니까 주로 다 밖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이 많은데 많은 분들의 봉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요, 맞아요. 의용소방대가 서초구에만 있나요? 아니요. 전국에 있기는 다 있어요? 하죠. 다 있어요. 구별로. 네. 구별로. 네. 예. 근데 저희는 제가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 양재동 거주 지역에서? 네. 거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자, 그렇다면 지원 방법. 지금 막 불끈불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예, 가까운 소방소에 가셔서 지원 신청서 의용 소방대 지원 신청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네. 제출하시면 이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요. 저 어떻게 바로 지원하고 싶은데 하셔도 돼요. 남자도 남자도 하시고 그럼요. 서류 통과 되나요? 돼요. 남녀노소 나이 제한은 있어요. 65세 이상이시면 조금 어려우시고 그 이하 남녀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뭐 체력 테스트 이런 건 없나요? 전혀 없어요. 저희는 체력 테스트는 없으니까요. 원래 저기 시험 엄청 어렵잖아요. 면접은 있습니다. 제가 면접은 곧 거의 달인이거든요. 분명히 합격하실 면접 자판기라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 하신 것 같고 저한테도 자극이 되네요. 저도 조금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하시면 돼요. 저는 커피는 안 마셔요. 저도 어딘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